Aleyha, welcome to my channel. We're gonna watch today, guys. Forestella, a video. Let me translate. What does that mean? It's a meaning. Orayı mı pasol? Gwangyok City of Peace Week on PC and Gwangyok behind the skins. Okay. Let's see, guys. If you guys want, what about that? Please comment down below and let's go. I'm not hitting my microphone. It was accident. Oh my god. Yes. But even those things that repeat, huh? That's incredible. Hi. 평화는 어떤 평화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각자 추구하는 평화가 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단순히 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다. Well, what they're watching? 근데 궁극적인 평화를 원하는 거는 멤버 중에 혐오? 롤 Okay. 와. 이게 무엇? 아. 진짜 이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멤버라고 생각됩니다. 나르호도. 평화를 깨트리는 멤버가 한 명 있고. 들으시죠 지금. 저 친구 때문에 저희 평화가 이제 위태위태해요. Come on.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저 친구만 좀 잘 만들면 진정한 평화를 Great.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필요한 멤버는 저분은 Oh my god. That. He's working on lives. 제가 yeah. 평화롭기 때문에 남들의 평화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우와. His facial expression is always killing me. 평화주의 멤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평화주의자입니다. 뭐? 저 형은 늘 분란을 일으켜요. 저희 연습실 하는 곳에 한번 와보시면 저 형은 우와. 분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이간질을 많이 하죠. 우와. 그렇게 두은 형이 저만 만나면은 야 오늘 형호 연습 안 했으면 좋겠다. 런. 진짜 임시 막내로서. 아 형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정말 저를 봐서 정말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와. 기후의 평화를 찾는 법은. 오 마이 갓. 먹으면은 그냥 막 두은이 형의 평화를 찾는 시간은 인테리어 보는 시간. It's like working. 네이버 블로그 보고. 립스. 두은이 형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형호 형 그리고 인스타 릴스 볼 때 좀 평화로워요. 그 형호 형이 은근히 안 보낼 것 같은데 릴스도 가끔 제일 보세요. 많이 인스타 릴스. Oh my god. 비싼데? 딱 먹는 걸 한데. 하. 원장님 잘 깔려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기본 정세에 깔려 있다. 이게. 오케이. 관심 컨텐츠도 그냥 뜨잖아요. 나 드렉션. 그 밑에 보면 릴스도 뜨고 막 그 막 명언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맞아. 형호 형은 명언이 진짜 많이 떠.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릴스는 없고요. 늘상 보는 것들 뭐 축구. 축구 내용, 웃긴 거, 명언 이런 것들이 많이 떠서 초창기에는 그런 명언들을 저기 아지처럼. 멤버들한테 보냈는데 반응이 영 안 좋아가지고 답장이 없어. 답장이 나로다. 도현 형이 좋은 말이다. 아 마이 갓. 웃긴 것도 아 적당히 웃긴 거는 별 반응이 없어서 진짜 이건 진짜 없대. 이건 멤버들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제 선별해서 우리가 했으면 하는 콘텐츠. 아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들도. 보내곤 했습니다. 죽기 1분 전에 남겼던 문자. 내가 만들던 데모 꼭 완성시켜줘. 와, no. 데모 그거 꼭 완성시켜줘. 어, 전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어 데모가 딱 완성이 됐어. 그러면 어 이거 내가 오늘 만약에 심장마비로 죽어도 그래도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아니야? 데모를 안 만드니까요. 내가 한 데모는 아니 프로스라 음악도 데모 그 뜨잖아. 아. 예스. 머릿속에만 있는 상태에서 아 구상을 했는데 죽으면 그게 못 나오는데. 데모까지 뜨면 어쨌든 거기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환영할 수 있으니까. 형의 데모를 완성시켜. 오케이. 노웨이. 왜 what should that's performance when they are showing right now? 우와. 뭐뭐뭐뭐뭐 아. 이 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포레스. What was that?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와, wow, that song again. 아. 아담 That's the new purpose. No! Wow! That was amazing. Brother, what a lightful and cheerful guys. 포레스텔라가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정말 딱 맞춤 섭외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나 화목해요. 그럼요, 그럼요. 저기요. 어 눈빛으로 지금. 동거하셔야지 왜 동거 안 해요. 아 제 죄송해요. 거짓말이죠. 아 여러분 이런 모습에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너무나 사이가 좋고 평화롭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히 떠든 이유는. 와, 이거 불타는 느낌. 아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쪽 편에 아 멘트를 누가 하느냐 우리 뒤에서 뭐가 장난하고 멘트를 누가 하느냐를 가위바위보로 정하지 않았다가 네. 오늘 좀 평화롭게 네. 뭔가 누군가 자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제가 먼저 나서게 됐어요. 와, 나도 반이야. 평화가 부족해서 평화를 좀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네. 그날의
스키즈맨 가을로 이제 향하고 있는 아, 딱 그렇죠. 그런 시기에 네. 우리 광명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데 오늘 특별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어요.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네. They're just giving interview for YouTube channel, right?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라고 네. 저희는 또 조만간 또 다른 무대에서 인사를 어, 왜 제 멘트 자꾸 뺏어가세요? 평화를 깨뜨실 거예요. 아, 아까 죄송해요. 센터 본능 있으시네요. 아니 저보고 하라고 했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죄송해요,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숙별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저희 포레스테라의 음악으로 그리고 저희 모습으로 평화를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마무리 인사는 민규씨가 한 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 아, 너 방금 아니에요. 그냥 형이 하세요. 나 그렇지? 야, 잘라. 자, 자, 이제 마음 편하죠? 평화로 워줬어 마음이. 안정적이죠? 아, 지금 평화가 왔어. 제 평화는 역시 우리 형들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게 마음 편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형 센터. 오 마이 갓. 센터 비워놔야 돼. 아, 자꾸 눈치 없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전 진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예.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앞으로 평화는 제 얼굴만 oh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레스라? No. 조민규? Yes. 여러분 이거 꼭 살려주세요. 이거 풀로 이거 편집 뭐 잘린 자국 나면 저 다음부터 안 찍어요. 이게 드라이브. 어마이. 얼굴로 평화 찾으셨길 바라고요. 하나 믹스맨. 조만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헤드폰.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 좀 나가주세요. 저 혼자 단독샷.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 좀 나가주세요. 저 혼자 단독샷. 네 여러분 오늘 광명 주민 행사를 마치고. 네 여러분 오늘 광명 주민 행사를 마치고. That was incredible. Oh my god. Anyway, guys, if you guys want to learn about them, please comment down below and take yourself, guys.